great to see that they come out and help me and others like me because I'm not the only person with leukemia. 태평양을 뛰어넘은 서 씨의 우정은 승덕 바오망군에게 새 생명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하는 한 생명을 이렇게 먼 곳까지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오니까 매우 기쁩니다. 매일 2-3천 명의 기증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들 자신의 골수가 일치하기만 하면 기꺼이 기증하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두렵긴 한데요. 그래도 사람 살릴 수 있으면요. 내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피보다 더 진한 골수로 생명을 나눈 두 젊은이는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아시나요? 얼마나 That's when they said that they had to test for and Hodgkin's cancer and leukemia. A lot of emotions combined and anger, sadness. That was difficult to accept. 지난해 말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바우만 씨 집에 뜻하지 않은 슬픔이 닥쳤습니다. 세 살 때 입양해 온 한국인 아들 성덕 바우만 군이 만성 골수염 백혈병이라는 큰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Why would he come down with have leukemia in his life threatened? And now we know. I believe in my heart that this is the way that we are going to find Brian's family. 미국에 입양된 뒤 처음 혈육을 만났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달려온 누나들이었습니다. 성덕 군을 사이에 둔 양쪽 가족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의료진의 1차 검사에서는 골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치료제 때문에 하루 18시간 잠을 자야 한다는 성덕군. 예상보다 빠르게 만성에서 급성으로 백혈병 증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With Brian's present condition, we estimate we only have 2 or possibly 3 months. 성덕군이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양부모들은 유전자형이 같은 골수를 기증해 줄 사람을 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현지 언론들도 대대적인 보도를 했지만 모두가 후사였습니다. He's not even been my Korean brother. He has been my brother all along. My dad's having a tough time with this. I've never seen my dad cry ever until all this with Brian. I've seen him cry 3 times now. He's a strong man and we're all going to pull this through this together with each other's help. 오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공사 생도들이 자신의 골수가 성덕군에게 이식되기를 바라며 유전자 검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젊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어려움만 잘 극복한다면은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덕군의 소식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골수 기증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기꺼이 내가 해드리려고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일부러 나왔어요. 그 방법과 그 절차가 어떻게 네, 폐혈을 한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오늘 5시간 동안 생방송한 특별 프로그램은 국민적인 애정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Very, very happy. Now the Korean people are coming forward and helping him in his time of need, helping to save his life. 이번 특별 생방송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사랑의 불꽃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있는 한국인 입양아 출신의 성덕 바우만 군이 서한국 씨의 골수를 이식받아 새 생명을 찾게 됐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허친선 병원은 서한국 씨의 유전자형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성덕 바우만 군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최종 통보를 즉십자 혈액원에 보내왔습니다. 서한국 씨가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나선 지 만 석 달 만입니다.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긴 있었습니다. 안구를 기증하거나 신장을 기증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웠었습니다.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맡을 허친선 병원은 주조직 합성 항원 검사에서 김성덕 씨와 서한국 씨는 ABCD와 DQ 등 6개의 염색체가 완전히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여행에서 오는 여독 탓인지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서한국 씨는 꺼져가는 한 생명을 자신의 힘으로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빨리 나아서 먼 하늘을 빨리 날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은 성덕 바우만 군이 현재 매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성공적인 수술에 가슴 벅찬 가족들은 골수 기증자인 서한국 씨와 한국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 씨가 기증한 골수가 바로 성덕 군의 새 생명이었다면 서 씨를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Because he represented Brian's life, but I would sooner or later, you know, say 감사합니다. 눈 걱정해도 말해줘. 사관학교를 졸업한 성덕 바우만 군이 21년 만에 고국장을 밟았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온 젊은이가 한국의 젊은이와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은인을 만난 성덕 바우만 군.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서한국 씨도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며 감격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국계 입양아 성덕바우만 군을 기억하십니까? 그 성덕바우만 군이 얼마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에게 골수를 기증했던 서한국 씨도 멀리 한국에서부터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인 그녀는 두 딸을 가진 이혼녀라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You've given me love. I understand that I've never felt before. And you're all part of the nucleus of our family. And I promise to you, I will love you unconditionally forever. And I want you to share the joy and the love of the new family starting today.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